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5월 10일 일요 경마입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 이제 일요 경마입니다. 금토일 경마에 배당도 참 많이 나왔고요. 의외의 경주도 많이 나왔어요. 자, 뭐, 각설하고, 일요일 경마 내일 거. 무조건 이겨가지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뭐 잣배당 되는 거몇개 맞은 거뭐 얘기 하나 만 하고요. 자, 오늘 일요 경마에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 일요 경마 승부처인데요. 색깔이 안 변했네. 과천이 2481, 부산은 24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중간에 두 개입니다. 과천 4경주와 8경주. 코리안 더비 껴있죠? 부산은 4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육군 1300 별정 A형이고요. 기복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네, 인기 올대가리. 자, 이 3번마 뷰티풀 화성인데요. 제가 이 1300m 경주 기록을 표시를 했죠. 1분 24초. 1분 24초 정도의 기록은 1300m 기록에서 별로 좋은 기록이 아니죠. 1분 24초. 이 정도는 다 뜹니다. 제가 요때도 노렸고 요때도 노렸습니다. 야, 안 되더라고. 한타 부족, 한타 부족. 초반이 너무 느려요. 최근 들어서 발주도 좀 밋밋해졌고, 물론 선행 경합을 이용을 해서 뭐 추입으로 날라올 수 있는 경주 전개상의 이점은 있지만. 그래도 뭔가 한타, 결정타가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마필인데, 올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올 대가리인데요. 암만 약편성이라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3번 뷰티풀 화성. 올 대가리죠? 자, 뭐, 남들 올 대가리를 놓든 말든, 저는 요놈을 이길, 뭐, 역상복으로 들어가면 더더욱 따끈할 것 같습니다. 기본 능력상 3번 뷰티풀 화성한테 질 이유가 없다. 물론 현장에서 3번에다 한 방을 때릴지 아니면 안아짜리 두 놈에다가 때릴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지만, 일단 본 예상에서는, 이런 달러박스 역상복으로 놓고, 일단은 뷰티풀 화성에 한방 치지는 걸로 예상을 하고요. 자, 이거,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다.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4경주와 8경주가 메인이라 그랬죠? 자, 첫 번째 메인. 과천 4경주입니다. 자,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자, 요것도 재밌습니다. 7번 마 뷰티풀 스카인데 CC왕이에요 또. 직전 경기에 변화가 좀 오면서 우승을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우승을 하고 이제 승군인데, 야, 이 드림 스카이가 말이에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무심코. 21전 만에 처음 우승을 했습니다. 힘들게 우승을 했죠. 육군에서 무려 20전을 뛰다가, 야, 질긴 놈이에요. 그죠? 육군에서 20전을 뛰다가 21전 만에 우승을 했다. 뭐, 착승 상금은 꾸준하게 벌었습니다. 뭐 3착, 4착, 5착, 이러고. 진짜로 그야말로 힘들게 우승을 한번 하고, 이제 승군을 했는데, 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 부담 중량이 일단 3개가 늘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1전 동안 우승이 한 번밖에 없다는 거는 얘도 역시 한타 부족이라는 얘기죠. 직전 경주 경주가 좀잘 풀린 것도 있고, 결정타가 없다, 결정타가. 또 싱겁게 인기 1위 팔리고, 부러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 7번 마 드림 스카이다. 저는 외곽 게이트도 신경이 쓰이지만, 이 55km도 좀 신경이 쓰입니다, 얘는. 그동안 55km 달고 뛰어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 7번 드림 스카이. 인기 1위는 좀 과하다. 자,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메인 승부. 씩씩하게 한번 때리자고요. 자, 이 7번 마 드림 스카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요놈이 대차로 이길 것 같아, 대차로. 아주 차이가 많이 나게 쌍승식까지 이길 것 같기 때문에, 이번 경주 조철의 달러박스. 직전 경주 이런저런 사연으로 아쉬움이 좀 있었던 놈입니다. 이번 경주 훈련 잘 해놨고요. 역시 게이트 잘 뽑았습니다. 전개하기에 딱 유리한 게이트를 잘 뽑아들었어요. 뭐 8마리 단촐한 출주기 때문에 요놈은 왔다. 뭐 7번 드림 스카이도 있지만, 자, 나머지 마필 정리 잘 해갔고요. 자, 메인 승부. 불안한 인기마다 한두 마리 보입니다. 불안한 인기마다 한두 마리 보여요. 자, 이런 거싹 정리하고, 이 8번 라운 시대 같은 게좀 불안한 거죠? 외곽으로 밀려있는 놈. 전개가 깝깝해졌어요. 선행을 가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불안한 마필인데, 이렇게 많이 팔려요. 얼마나 좋습니까?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정리하고. 자,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상한가 한번 가시자고요. 4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 겁니다. 코리안 더비. 1800으로 열리는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죠. 3세, 암말, 순말 다 나와. 대가리 상금 5억 5천만 원짜리입니다. 대한민국 경마의 또 미래를 짊어진 3세, 암말, 순말들. 상대적으로 뭐,
암말은 없죠? 있나요? 1번 걸작은 하나 보이는 것 같아요. 걸작은. 상대적으로 순말들이 다 강세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 우승 상금 5억 5천 조철과 동패합시다 라고 제가 올려놨는데요. 아마 이번 경주가요, 큰 배당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큰 배당이 나오진 않을 것 같는데, 코리안 더비, 비인가요, 이게? 더비, 대상 경주. 조철하고 한번 동패 때리는 겁니다. 자, 예측권 20장. 예측권 20장. 요거는 딱네 마리, 다섯 마리 접전입니다. 4번 라스트 드래곤. 7번 석세스 베파, 9번 월드 드래곤, 14번 나이스 타임. 이 정도죠? 이 정도입니다. 5마리 정도 되죠? 4, 7, 9, 14. 이 밑에가 지금 안 나왔죠? 요거는 줄여야 됩니다. 16 한강 클래스까지 4, 7, 9, 14, 16. 자, 이 제가 오두마번을 뽑으라면 이렇게 딱 뽑겠는데요. 뭐이 중에 다른 마필들, 일말들 빼고 딴 놈이 들어오면 틀리는 경주예요. 하지만 이 중에 대가리 잘 놓고요, 옥석을 가려가지고 마번이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인기 1위가 없어요. 현장 가시면 석세스 베파, 나이스 타임, 한강 클래스 현장에서 어떤 놈이 대가리로 바람이 불지 모릅니다. 거기에 복병, 뭐 라스트 드래곤, 9번 월드 드래곤, 이 드래곤 세트 두 마리가 복병으로 보인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재밌는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드래곤 세트가 들어오면 고배당이고요. 낑겨도 배당이죠. 자, 대가리 잘 세워가지고 5억 5천짜리 오랜만에 큰 대상 경주가 걸리는 하루기 때문에 아마 흥미진진한 하루가 될것 같은데요. 자,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현장 예상 요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물론 대상 경주라고 돈더 주는 거 아니지만 승부를 한번 해볼 만한 경주기 때문에, 자, 오랜만에 또 대상 경주를 승부처로 한번 조철과 동패로 한번 시원하게 쏘자 부탁을 드리면서 두 번째 메인 8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10경주입니다. 혼합 3군 1600 핸디캡 레이팅 65점이고요. 한방 때리자고, 한 방. 이번 경주 한방 갖다 때리는데요. 3번마 장산 스포죠, 장산 스포. 최근 두번 경주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경주에 제가 보기에 얘가 선행입니다. 선행만 쭉 뻗어나가면 1600 잡아 돌린다고 봅니다. 1군에 올라와서 많이 뛰어줬는데요. 최용건 마방, 요번 경주에 얘가 기로가 될 겁니다. 58kg인데요. 빨리 우승 한번 해야죠. 대가리 상금 4,100만 원.
4,100만 원. 아, 1군이 아니라 참, 혼합 3군입니다. 혼합 3군. 8전을 뛰는 동안 4승입니다. 4승. 뭐 아니면 도죠? 자, 이번 경주 제가 볼 때는 선행 완승을 할 것으로 보인다. 3번 장산 스포를 놓고 한방 찍어 먹기라 그랬어요. 현장 가셔도 요놈을 놓고 여러 구멍이 좀 뚫릴 텐데 다살수 없습니다. 3번 장산 스포 놓고 찍어 먹기. 장산 스포 놓고 찍어 먹기 승부. 예측권 10장 마지막으로 한방 당금질하고 나오는 경주입니다. 3번 장산스포의 한방 완장으로 갔다 깔끔하게 때리고요. 한 마리만 받치면 되겠습니다. 때리고 받치기 딱두 방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역시 불안한 인기마들이 있기 때문에 두 방으로 압축해서 한번 때리려고 마지막 승부처를 잡았습니다. 이거 불안한 인기마들 다 달고 가면 답이 없죠. 자, 싹 꺾고요. 3번 장산스포의 한방 메이드. 마지막 식경주 찍어 먹기 한방.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이제 부산 경마는 2경주, 4경주, 6경주입니다. 2경주, 4경주, 6경주.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면 신청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면서 부산 경마 246. 자, 먼저 이경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산 이경주. 국산 5군 1200 핸디캡이고요. 자, 레이팅 35점입니다. 안말경주예요. 자, 6번 마 상임스타가 얘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6번 상임스타. 그래서 자, 오늘 요거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다. 달러박스 승부다. 이 6번 마 상임스타라는 말 마필은요, 이게 초반에 밀리면 답이 없습니다. 뭐 모래 맞고 밀리든, 초반에 조금 늦어서 밀리든, 얘가 초반이 없어요, 초반이. 그러니까 얘가 한번 밀리면은 쭉쭉쭉쭉 자꾸 점점 뒤로 밀려나갑니다. 그렇다고 선행마도 아니고, 이번에 선행마 발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얘가 들어오는 거는 선행 경합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력이 아니에요, 자력이. 자력이 아니고, 이 어부지리성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 6번 마 상임스타, 또 꾸역꾸역 대고, 못 올라오면 깝깝하죠? 2번 마이멘트라, 3번 로드스타, 4번 탑드림, 뭐 7번 보람, 8번 운주투하트 다 선행 갈수 있는 놈들입니다. 요 중에는 따라가도 되는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경주거리도 1200딱 맞고요. 1200딱 맞고. 자, 그래서 어부지리로 따라붙일 상임스타보다는 자력으로 앞선에서 움직일 요놈을 대가리로 갑니다.
선행을 못 가도 따라가도 되는 놈. 일단 선행마 군에서는 2번, 3번, 4번, 7번, 8번, 9번은 아니고요. 그죠? 자, 이런 마필들 중에 따라가도 되는 놈, 이 놈을 한 놈을 딱 놓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6번 상임스타 초반에 밀림은 깝깝해진다 그랬죠. 충분히 부러질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6번 상임스타가 인기 대가리 팔리기 때문에 자, 우리는 따라가도 되는 조철의 달러박스를 대가리 놓고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부산 메인이 4경주와 6경주인데요. 자, 부산 첫 번째 메인 4경주입니다. 5군 16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자, 이번 경주도 8번마 히어더 퀸이 대가리가 팔리죠. 이렇게 대가리가 자꾸 불안한 놈들이 많이 보이는지. 오늘 토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조철이 불안하다 그러는 대가리는 다 부러지잖아요. 거기다가 안아짜리 한방 노린다. 거의 백판이죠. 조철이 노리는 한 방짜리. 20배에서 한 40배 되는 거. 한방 때리면 이미 이 백판짜리 들어오는데 이 대가리가 부러져요. 이게 환장하죠. 이거 무조건 상한가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문자 받으신 분들, 어제 문자 받으신 분들 아주 환장하죠. 딱 배당판 쳐다보면 조철의 주력 한 방, 뭐, 한 20배, 40배, 이렇게 나오는 거, 종종 가죠. 그러면, 요 놈이 들어왔으면 먹어야지. 이런 시부랄 놈은 대가리가 부러집니다, 대가리가. 야, 참,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해갖고. 자, 요런 거 하루에 두세 번만 맞춰 먹으면 그냥 상황 끝나는 겁니다. 그죠? 자, 오늘. 4경주가 첫 번째 메인. 4경주가 첫 번째 메인. 상한가 한번 가자. 이 히어더 퀸, 단아가 기수, 대가리로 팔리는데요. 자, 히어더 퀸. 얘가 경주거리가 1600에서 완전히 퍼졌죠, 그때. 인기 1위 팔리고. 이때죠, 이때. 1월 14일 경주인가요? 인기 대가리 팔렸습니다, 히어더퀸, 그때. 선입으로 잘 쫓아가다가 탁도 없이 바닥을 쳤어요. 그 경주거리 줄이니까 선입권에 졸졸 붙어갖고 그냥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도 얘가 인기 1위 팔리고 입상 가능성이 높아지려면 적어도 1400까지가 얘는 적정거리라고 봅니다. 1400, 1200. 그게 경주거리가 1600이에요. 이건 길다. 얘한테는 좀 길어 보인다. 그래서 8번 히어더 퀸 역시나 불안한 인기 1위로 본다. 그렇다고 뭐 선행마도 아니고요. 외곽 붙여가지고 선입을 해야 되는데 선행마들도 꽤 많습니다. 자리 잡기도 만만치 않아요. 2번 플라잉 다이아. 4번 비트 드래곤 얘가 빠르죠. 4번 비트 드래곤. 그다음에 뭐 외곽에 12번 자이언트 마린도 있고요. 선행마 옆에서 갖다 붙여갖고 자리 잡기가 좀
쉬운 일은 아니다. 자, 그래서 사경조언을 첫 번째 달러 박스입니다. 자, 상한간방 가는데요. 히어도퀸도 있지만 요거 분명히 첫벌이는 아니지만 길어진 경주거리 부러질 확률 분명히 많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 사경주 조철의 달러박스 이것도 상한간방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들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육경주. 자,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요번 경주도 역시나 달러박스입니다. 대가리 팔리는 4번마 봄다이아. 직전 경주에 우리한테 짭짤하게 한방 때려줬죠. 본다이아 선행 가서 한 바퀴 돈다. 이때도 우리가 먹었죠. 쌍복 대가리 놓고 배당들은 뭐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짭짤한 준배당이었습니다. 6.9배, 8.7배 복승식. 요런 거뭐 꿀배당 아니에요, 그죠? 확실하게 한방 찍어 먹으면. 자, 그런데 요번에, 자, 일단, 최시대 기수에서 이성재 기수로 바뀌었어요. 물론, 서둘러 주는 기수긴 합니다만은, 최시대 만한 만큼은 못하죠, 이성재가. 그냥 무턱대고 갖다 밀어 제끼는 거 하고, 결대로 쫙 선행 받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른데 4번마 본다야의 등짝이 요번에 영 불안하다. 첫 번째로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자 마무리 벤츠 한대 가자. 우리가 블랙잭 할때 마무리하고 한방 때리죠. 그 마무리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무리 한방 잘 슈팅을 해가지고 오늘 부산 경마 좋게 마무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4번마 본다이아는 일단 부담 중량 늘었고 기승기수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거기다가 선행마들 1번 화랑신화, 2번 하늘질주, 8번 마가리따. 뭐, 7번 영광의 탱크도 마찬가지고요. 뭐, 선행마 아닌 거 없죠. 5번, 6번 다. 최근 두 번처럼 독땡 받아가지고 갖다 꽂기가 상당히 깝깝하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선행을 못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선행을 못 간다. 저는 부러질 확률이 반은 넘다고 봅니다. 위험하다. 고로 교촌은 이번 경주에 자 역시나 따라가도 되는 선행마들 너희들 앞에서 비벼라. 곱게 쫓아가다가 직선에서 한칼 날릴 수 있는 한놈 골라놨습니다. 기본 능력 본다이아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전개, 선행, 선입, 추입. 자, 어느 것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자, 훈련 잘 해놨습니다. 전개 유리하고 뭐 놓고 때리는 거죠. 4번 본다이아에 목숨 걸지 마시고 자, 조철의 달러박스에 동참을 하십시오.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부산 두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현장에서 상한가로 한방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부산 육경지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천 부산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실전 배팅 승부처 자, 차근차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마는 비도 구질구질 오고
날씨도 꾸역꾸역 구질구질하고 대끼리 마번 오늘도 역시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역시나 많이 터지죠. 대가리들 많이 부러지고 하루에 한 두세 경주만 먹으면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20, 30배짜리 두세 개만 때리면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신 있으니까 조철과 함께 한번 일요경마 한번 달려보시자고요. 자, 오늘 승부처 과천 248텐, 부산은 246.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8경주, 부산은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저는 준비 잘해서 내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